안녕하세요. 계속해서 신명기 16장 16절 말씀부터입니다. 개역개정과 NIV로 봉독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메리입니다. 16절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Three times a year all your men must appear before the Lord your God at the place he will choose at the feast of unleavened bread the feast of weeks and the feast of tabernacles no man should appear before the Lord empty handed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 초막절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우라고 하였습니다. 1년에 3번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거는 모든 남자라면은 1년에 3번은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고 빈손으로 절대 빈손으로 와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주 게을러 터져 갖고서는 그런 사람은 실상 한국 사람 중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모님 한국 사람은 정말 부지런하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께서도 정말 교육을 항상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일이 없어야 하네요. 17절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Each of you must bring a gift in proportion to the way the Lord your God has blessed you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은 많이 드리게 되는 거고 또한 적게 축복을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하나님께 드리게 되겠지요. 괜히 남의 눈이 있다고 해서 조금밖에 소출이 없는데도 괜히 많이 드리고 그렇게 어거지로 하고 그런 일은 없도록 해야 되고 정말 스스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대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야겠습니다.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Appoint judges and officials for each of your tribes in every town the Lord your God is giving you and they shall judge the people fairly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각 성에서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재판장은 반드시 공의롭게 judge, shall judge the people fairly 항상 공의롭게 모든 공의로움과 선함과 의로움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함으로써 재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법무사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공의롭게 재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항상 기도로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19절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Do not pervert justice or show partiality. Do not accept a bribe, for a bribe blinds the eyes of the wise and twists the words of the righteous. 재판은 항상 외모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지요. 그래서 그 정황이나 모든 에비던스, 그런 증거물이라든가 모든 것을 가지고 항상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뇌물을 받는 일은 절대로 안 되겠지요.
제가 아키텍트로서 일할 때에 그 인스펙터라고 하지요. 그 사람들이 정말 정직한 사람들은 커피도 안 마시는 거를 보았습니다. 점심도 같이 하지 않았었고, 그리고 6불 이상의 돈을 받지 않는 것이, 그것은 뇌물을 받지 않는 것이 그들의 정직함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나도 함께 보고 일하면서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 조금도 불미스러운 일은 없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올바르게 헌신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모든 법이 이렇게 질서 있고 깨끗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뇌물이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또 의인의 말을 굳게 한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의인의 소리에, 의로운 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겠습니다. 20절,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Follow justice and justice alone, so that you may live and possess the land the Lord your God is giving you.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따를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것만이 내가 살 길임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맞습니다. 그리고 오직 공의롭게 모든 일을 재판하는 것, 그것만이 내가 살 길임을, 어떤 불의한 돈은 절대로 받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며 철칙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공의만을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오직 하나님의 귀한 일만을 할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께 귀 쓰임 받는 자가 되도록 하여야겠습니다. 하나님께 진정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또한 나의 삶이 오직 공의롭게 재판할 수 있는 자가 될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